전두환 전 대통령 측 인사가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계엄군 사격 장면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인데 박세윤 기자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전두환 씨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영화 장면이 어떤 겁니까? 네, 영화에 보면 계엄군이 광주에서요.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을 겨냥해서 사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보 비서관이었던 민정기 씨가요. 그제 SBS의 주영진 뉴스브리핑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시민들을 조준해서 계엄군들이 사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당시 조준 사격한 일이 없고요. 그냥 그 당시 계엄군이 자기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 차원에서 사격을 한 거지. 네, 민정기 전 비서관은요, 전두환 회고록을 책임 정리했다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네, 그 전두환 회고록에서도 시민에게 총을 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주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회고록에도 보시면요,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포함해서 회고록에서 33곳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 5.18 단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책 판매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거든요. 네. 최근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지 않으면 책을 판매, 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에게 발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전 씨 변호인은요.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문장, 그러니까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이 얘기는 정당방위 차원의 사격은 있었지만 총을 들지 않은 비무장 시민에게까지 총을 쏜 건 아니란 취지다. 이런 해명입니다. 네.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게 발표한 일이 없다라는 게 거짓이란 증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총격을 당한 사상자들이 많이 있고요. 당시 검찰 신문 조서를 보면 학교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계엄군이 쏜 총을 맞아서 숨졌고요. 또 주민들이 총상을 입었던 사례들처럼 무고한 시민들이 총을 맞고 죽거나 다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계엄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사격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계엄군 간부가 조준 사격을 지시하는 걸 들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민들이 싹 흩어지니까 그 장갑차에서 이제 그 탄 박스를 내려줘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마 중대장이었을 것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고 조준 사격하네. 네, 지금 전두환 씨 측은요, 이 내용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두환 회고록에 북한군 개입설도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전두환 씨가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할 때는요, 북한군 개입설을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번 회고록에는 북한군 개입설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거, 이거는 일구이연이다. 한 입으로 두 소리를 한 모순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두환 씨 5.18 민주화운동 진압이 내란 목적의 살인이라는 것은 97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상태고요. 전 씨가 이렇게 역사적, 사법적 판단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만큼 5.18 발포 당시에 발포 명령의 진상 그리고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더욱더 절실해진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97년 대법원에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이 있었다라는 건 분명해졌지만 누가 당시에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가려지지 않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